오빠 왔어? 아이씨, 뭔데? 집에서 보면 되지. 이따가 안 그래도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놨다고 집에 먹으러 오라더만. 아이, 이거 시럽 내면 맞나? 어. 이거 마셔, 오빠. 아니, 나 할 얘기 있어. 집에 탔어? 아니, 안 뱉었어, 오빠. 아, 나 할 얘기 있어가지고. 아, 나 돈 없어. 돈 빌려달라 하지 마. 돈 없어? 아니,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. 너 전에 200도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았잖아. 명품을 왜 이렇게... 돈 갚고 200에 뭐 했어 200으로? 중국산이야 오빠. 뭘 중국산이야? 아니 뭐 했는데 200으로? 아니 했지. 200으로 뭘 해? 아니 가슴. 가슴 튜닝을 했다고 200으로? 그래. 아니 근데 그게 아, 중요한 게 아니고. 그게 중요하지 새끼야 지금. 어? 아니 어쩐지 이 새끼. 원래 이거 아스팔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됐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과속 방지턱이 심하게 생겼다고. 아휴. 너 그때 나 술 먹고 너 거실에서 자는데 걸려 자빠진 게 과속 방지. 아이씨, 그 튜닝은 왜 엄마 아빠 물려준 대로 살아 그냥. 에이, 근데 오빠. 뭐 왜? 그, 엄마가 오빠한테 무슨 얘기 안 했어? 뭐 사고 쳤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뭔 얘기 못 하고 있는 것 같아. 뭔데 너 아는 거 있어? 뭐 얘기를 해봐. 아니 우리 친남매 맞아? 배다른 남매 아니야? 드라마를 너무 보네. 너랑 나랑 지금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응. 친남매가 갑자기 맞냐는 게 무슨 왜 뭐 때문에 그래 또? 아니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. 뭘 얼굴이 너무 달라. 눈 두 개, 코 하나, 입 하나 똑같구만. 아니, 나는 이렇게 이쁜데 오빠는 왜... 갸우뚱 하지 마. 내 얼굴 보면서 갸우뚱 하지 마. 그분들은 왜 봐? 야, 어? 내 얼굴 보고 오빠는 막 갸우뚱 뭐 왜 그리고 왜 말 하다 말아? 그게 더 기분 얘기해. 오빠는 아니, 얼굴 뭐? 나 봐봐 똑바로. 보고 있어. 어 왜? 일로 와봐. 왜? 아,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. 얼굴에 손을 갖다 대더니 갑자기 아우 왜 한숨을 자꾸 뭔데 무슨 의미야 이게? 아, 좀 집중되게도 죄송해요. 뭔? 아, 죄송합니다. 뭐 집중되겠어 내 얼굴 보기 위해서 죄송한 아, 미친놈 아니야 이거 좀 앉아 오빠 야 저분들 나한테 지금 호감이 있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호감이... 어디 가면 하정우래 하정우 하정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새끼 수리남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근데 혹시 죄송한데 임신 중 아니시죠? 무슨 임신 일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임신했을 때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임신했을 때 좋은 말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얼굴을 아니, 저 보지 마 저... 그렇죠 아니 그냥 얘기해 오빠 못생겼어 오빠 족같이 생겼어 그냥 말을 해 지금 이게 말하다 말고 한숨 쉬는 조시 없는데 뭘 족같이 생겨 오빠 이 새끼가 그런 거 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 자, 아니 자다 일어나면 보통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언니. 아는 사람이 왜 자꾸 말을 왜 거는 거야 튀어나오는 게 없더라고 뭔 소리야 엄마가 깜짝깜짝 놀래는데 엄마가 그 대걸레인 줄 알고 잡으려다가 엄마가 어, 얼굴 보고 놀래는 거야 아... 근데 친남매가 맞으면은 엄마가 오빠 날 때 좀 여기서 좀 쉬었나? 그러니까 나를 낳다가 어. 내 얼굴 반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엄마가 힘들다고 쉬었다고? 어 한 여기 귀 부분 정도 의사가 힘 주세요 계속 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그냥 쉬어버렸다고? 그래서 아니, 내 얼굴이 좀 눌렸다고? 그런 거 같아 저분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나 기분 아니면은 진짜 공감하는 그, 거야? 뭐야? 저 아니면 엄마가 오빠 가졌을 때 좀 많이 아팠나? 새끼 그건 엄마가 아팠다고? 어. 야 나도 5억 대 1 그 정자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태어난 거야 너처럼 멀쩡 유전자 절 멀쩡하고 지금 괜찮은 사람 나처럼이라는 말을 하지 마 오빠 새끼 오늘 무슨 근자감이 이렇게 심각하지? 아 아무튼 조금 이상한 거 같아 야 너 조용히 해봐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으라니까 진짜 여보세요? 엄마 묘정이 뭐 잘못 처먹었나? 아니 자꾸 얘가 나보고 뭐 배달은 뭐 남매네 뭐 친한 남매가 아닌데 얘 뭐 난 너희 주소 왔어? 지금 드라마 그만 보라 그래도 이거 나 가졌을 때 아팠다고? 그치 왜 미안하다 그래 엄마 나한테? 엄마 왜 뭐가 미안 왜 갑자기 미안하다 그래? 어? 얼굴에서 한번 쳤다고? 너무 힘들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
그러니까 순산 했다며 나 왜 거기서 쉬었어? 아니 아 됐고 아무튼 진짜 맞대잖아. 아우 씨. 맞긴 맞대? 조용히 해 맞대. 그래. 어 엄마. 어? 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 있다는데. 뭐? 나한테? 바꿔줘. 어? 야 너. 응. 어디서 튜닝한다는데 가슴? 그 잠. 그거 그걸. 왜? 어 그러니까. 그거 왜 엄마 그걸 왜 물어봐? 엄마 튜닝을 한다고? 응? 엄마 64세야. 엄마 지금 그걸 왜 해? 엄마가 갑자기 아빠가 원한다고? 엄마 64세에 누워 있으면은 가석방 집 우리 집 뭐야? 스쿨존이네 우리 집. 요정이랑 엄마랑 누워 있으면 막 가석방 집 우리 뭐 어떻게 걸어 댕겨야 돼? 그 아빠는 그걸 왜 원하는 거야? 아빠도 아침에 텐트를 못 치는데. 어, 뭐 남자 아 이상한 아 하지만 이상 네. 끊어. 네 아무튼. 저기 뭐야 나 오빠한테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? 뭐야 또 누구를 소개시켜줘? 뭐 아니, 내가 사채업자?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썸 타는 남자인데 뭘 타? 썸 오빠 뭐 해봤어야 알지 뭘 아무튼 좀 오빠가 정말... 좀 괜찮은지 좀 봐줘봐 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 괜찮은지 좀 봐줘 안 괜찮다고 거의 다 왔을 텐데 지금 너도 별로고 응 깜짝이야 그 남자도 별로일 것 같고 난 저분이 좋아 누구? 저희 핑크색 입으신 분 오케이 좀 인사해 세훈이야 맞아 어? 어 준빈씨 어? 이쪽이에요 어 용씨 네 어, 그게 안녕하십니까 네? 안녕하십니까 저 용씨가 지금 네, 타고 있는 썸남 네 저 임준빈이라고 합니다 타고 있는 아 썸남? 아예 아니 예예 예. 아니 썸탄 아 요정씨가 타는 게 아니라 썸 네. 썸 타는 거 아, 내가 가끔 타긴 해 뭘 타 뭐 아니 뭐 불타고 뭐 아니 예예 저 예 예 예, 오빠 예 혹시 용씨 밝혀졌어요? 뭐가 밝혀져? 밝혀졌어요. 뭐 어떤 건 뭐예요? 응? 맞다고 하더라고요. 친오빠 맞대요? 응. 맞다고. 아, 뭔 얘기 아니야?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미친놈. 아니 저기 아 초면 쟤는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건데요? 아 미용 씨가 좀 고민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상담을 해줬거든요. 오빠가 좀 족같이 생겼다고 그래요. 뭐라고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뭐라고요? 미정 씨가 저한테 조시 없어가지고 족같이 생기진 못해요. 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. 내가 이 아니 죄송합니다.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네. 둘이 만나요? 네 그러니까 아니 진행 얘, 중이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? 네 명용씨 얼굴도 예쁘고 예, 마음도 예쁘잖아 얘 얼굴 얘 개차반인데 얼굴? 마음이 이쁘다 얘 마음 아우 씨 사랑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면 진짜 마음 예쁘지 않아요? 마음이 딱 보면 보여요 마음이? 아니 마음 와. 예쁘잖아 손님 왜 그래요? 뭐야? 마음 얘기하는데 마음 예쁘잖아 마음 마음은 보통 씨 마음 보고 진짜 미정 씨 사랑하고 막 아니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제 마음 느껴졌어요? 너는 또 왜 마음을 잊으라고 왜 아니, 둘이 뭐 하고 있는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? 미정 씨 제가 네.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서 미정 씨 마음이 아직 안 느껴지는데. 아 저번에 느껴. 마음을 만지고 있다고요? 네. 마음? 아니, 그러니까 제 마음을 만지고 있잖아요. 지금 다시 마음 느껴볼래요? 저번에 아직 감이 안 왔구나. 여기서 마음을 아니, 아니 마음을 느낀다고. 무슨 개? 형님 제 마음도 한번 느껴보실래요? 아니 무슨 요즘 MZ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무슨 뭔 얘기하는 거야? 이게 마음을 느낀다는 게. 그리고 나 이상한 거 같아. 어우 기 빨려. 네? 어 기 빨려. 저도 빨리는 거 좋아하는데. 뭘 빨리는 걸 좋아해요? 네? 빨리는 거? 빨리는 거 좋아해. 나도 빨리는 거 좋아해.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? 기가 빨리는. 어 뭐야 이상. 근데 혹시 저도 족같이 생겼나요? 좀 알같이 생겼죠. 알이요? 네. 그냥 족같이 생겼다가 날 것 같은데 아, 그래. 알같이 생긴 건 어떤 알을 얘기... 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아무튼 제 네. 마음 그때 못 느꼈어요 근데? 그때 잘 불 끄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잘..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지금 어떻게 느끼러 가실래요? 화장실로 갈까요? 아니면 나갈까요? 밖으로. 근데 아, 형님 이거 핸드폰도 놓고 가시고 네. 오씨. 아니 그거 형님 핸드폰 지워 주면 돼. 아, 자. 근데 형님 핸드폰에 왜 야동이 있어요? 어디 봐 봐요. 응. 아우 씨. 이게 뭐지? 오씨.